네,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5월 30일자 기사입니다.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첫날 심리 맞춰 유죄시 최대 징역 4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29일 현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하탄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이번 사건의 쟁점과 적용 법률 등을 설명한 뒤 비공개 회의장에서 심리를 시작하도록 했다가 배심원단은 심리 착수 몇 시간 뒤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핵심 증인의 진술 일부를 다시 들려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한 뒤 편결 없이 약 4시간 만에 첫 심리를 일정을 마무리했다. 머천 판사는 이날 오전 배심원에게 고의라는 단어의 법적 의미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관해 설명했다. 머천 판사가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겠다고 선서하고 배심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NYT는 전했다. 머천 판사는 이어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34건의 업무 기록 위조 혐의에 대해 각각 하나씩 설명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던 마이클 고헨이 보낸 소장 11건, 트럼프 그룹 회계장부 12건, 수표 11건 등은 34건의 기록을 각각 언급하며 각 문서가 어떤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설명했다. 34건 중에 9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뉴욕 맨하탄에 거주하고 대부분이 고학력자로 구성됐다.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심리는 길게는 몇 주가 걸릴 수 있고 유죄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내지는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여기에서 징역 담은 트럼프 감방에 가 있는데 대통령 못 하겠네요. 성추문 입막음 의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성인물 배우 스토미 대니얼과 주장하는 2006년 혼외 정사 폭로를 막기에 2016년 대선 직전 대니얼에게 10만 달러 약 1억 7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코언이 대니얼에게 돈을 전달했으니 나중에 트럼프 그룹이 법률 자본 비용 명목으로 꾸며 코언에게 추가 비용을 더해 42만 달러 약 5억 6천만 원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2006년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대니얼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입장입니다. 아, 받은 사람 받았다는데 거짓말을 하면 되나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을 나서며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인에게 테레사 수녀조차도 이번 기소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며 이 사건 기소는 모두 조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아, 테레사 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뭐 무슨 사서 아 참.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는 매우 부도덕하고 여성관계가 복잡하고 그는 미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추락시킬 것이며 트럼프로부터 과도하게 관세폭탄을 당한 국가들은 미국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나의 오늘 정치 코멘트고 세계일보 2024년도 5월 30일자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첫날 심리 맞춰 유죄시 최대 징역 4년이라는 기사에 대해 나의 전치 코멘트였습니다.